자, 조금 쉬셨죠? 우리 아까 칠판에 싸가만 거 마저 하겠습니다. 자, 건강 행위 모형. 자, 건강 행위 모형에서 이제 세분 만나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 분이 서치맨. 이분도 이제 잊을만 하면 나오긴 하던데, 이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워낙 유명한 앤더슨 모형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얘기한 칼, 콕, 뭐 캐슬, 콕, 요 분, 요세분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팔슨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 요세 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서치맨은 그거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그 건강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증상 경험.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왜 소화가 안 되지? 그러면 어떤 증상을 할까요? 그러니까 증상을 경험했어. 그럼 어떤 행위를 볼까요? 뭐 집에 있는 소화제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하루 한 끼를 좀 굶는다거나 그럼 또 엄마한테 심하면 좀 이렇게 좀 따달라고 이렇게도 합니다. 이게 증상을 경험해요. 그러나 증상이 없어지면 괜찮은데 증상이 계속해서 남아 있어.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환자 역할의 시작입니다. 자, 환자 역할의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너 눈이 왜 그래? 다크서클이 엄청 많이 내려왔는데,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때도 병원에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더그 민속요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바늘로 딴다든가, 아니면 뭐, 누가 그러는데 뭐 생강차를 끓여 먹으면 좀 난데, 생강차를 끓여 먹기도 합니다. 이때 좀 병원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좀더더 심하게 아파. 그러면 이제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의료인과의 접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의료인과의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검사를 받겠죠. 검사를 받고 드디어는 이제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암입니다라고 내려지면 그다음부터는 의존적인 환자 역할이 됩니다. 의존적인 환자 역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치료가 다 됐어. 그럼 이제 회복 또는 이제 재활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복 또는 재활. 여러분들이 보면, 맞아. 나도 이렇게 했어. 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외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서치맨이라는 사람이. 아, 외국 사람들도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공통점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요 단계를 외우라는 거죠. 그죠? 딱 보면 그만 외워질 것 같은데, 이게 처음부터 그냥 하라면 또안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의 경험, 환자 역할의 의존. 그래서 저는 증상 환자 의존회. 이렇게 외우긴 했는데 잘안 되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앞뒤만 따서 외우시고, 자, 앤더슨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앤더슨은 소, 그다음에 가, 필요. 일단 이렇게 외우세요. 소가 필요. 자, 소는 뭐냐면 소인 요인이에요. 소인 요인이고 다른 말로 성향 요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을 우리 의료인이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거를 소인, 성향이라고 표현해요.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거. 그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게 뭔데? 뭐 직업, 성별, 나이,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요. 이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지식도 해당이 돼요. 지식. 그렇죠? 성별, 뭐, 나이, 뭐, 그냥 직업, 뭐, 지식, 이런 것들, 뭐, 미득, 이런 것들. 근데, 대부분 여기는 별로 포커스를 안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우리 의료인이 교육을 해드려도 뭐 변함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걸 별로 취급을 안 하고 대부분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둡니다. 지식이나 믿음이나 뭐 태도나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렇다고 요것만 따